김태경 선수의 3연 캐리어. 그런데 이번에는 박상균 선수가 빠르게 스캔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아니, 타겟트 그걸 너무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네. 그 박상균 선수가 경기 끝나고 이겼을 때 살짝 웃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 뭐 6시 가져가고 알면서도 약간 좀 느긋하게 하는 그래도 자신의 스타일로 이겼기 때문에 김태경 선수 입장에서는 캐리어를 왜 썼겠는가. 박성규 선수가 계속 휘둘려줬으니까. 하지만 네. 박성규 선수도 잘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휘둘려줬다고 하지만 3연속까지 캐리어를 그 또 택신이 쓸 줄은 몰랐어요, 솔직히. 네, 참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 안 할 것 같은 맵이니까 하지 않을 것 같은 게 또 한 것 같은데요. 네. 앞마당만으로 캐리어 가게 되면 태란이 웃으면서 업그레이드 위주의 플레이를 가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되는 거거든요. 왜 저렇게 가스 많이 쓰는데 포즈에서 업그레이드는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진짜 박성규 선수가 그 씩 웃었다는 게 뭐 들으니까 무섭네요. 뭔가 깨달은 듯한. 예. 아 맞아, 태경이 형 스타일은 이제 알겠어, 파악됐어. 예. 이런 거 같거든요. 네, 이제 결승을 갈 수 있는 예, 이런 관문 두 선수보다 한 세트 남았습니다. 그러네요. 자, 그러나 이제 또 마지막 세트가 신단장의 능선이란 말이에요. 예. 박상균 선수가 제일 좀 부담스러워하는 신단장의 능선. 그래서 맵을 뽑은 자신의 손을 원망했다는 예. 그 박상균의 신단장의 능선이 마지막 세트입니다. 야, 이게 결국 양 선수의 대결이 이 피말리는 마지막까지 왔다는 건데 자, 계속 전략을 걸었던 김태균 선수가 저는 한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직 전진 시리즈가 나온 건 아니에요. 전진 로버티스 나오게 했습니다. 페이크였죠. 그렇죠. 전진 리버, 단자의 능선, 전진 게이트 이런 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과연 마지막에서 김태균 선수가 그런 정말 살떨리는 초반의 승부수를 던질 것인가. 네. 아, 한 가지 좀 예. 제가 좀 높아심에서 예, 말씀을 드리면 혹시라도 뭔가 아, 경기에서 여러분 전진 시리즈가 나오거나 뭔가 변수가 나오면 너무 현장에 계신 분들은 조금만 좀 숨을 죽여주세요. 혹시라도 선수들에게 경기에 혹시 방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자 선수들은 완전히 네. 백지의 상태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경기에 임합니다. 자 승부는 다시 원점. 이번 승부 한 번으로 스베누 스타리그 시즌2 결승 진출 단까지 가려질 텐데 그것이 김태경일지 박성균일지 박성균일지 김태경일지 더 이상의 대결은 없습니다. 마지막 한 세트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와 함께 가겠습니다. 세트 문이 열렸습니다. 김태경이 박성균이 김태경이 박성균이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아, 네 세트가 진행이 됐는데 하네요. 아, 예. 역시 하네요. 아, 이게 네. 그러니까 사실 우려했었어요. 저희는 네네. 저희가 경기 전에 이야기했거든요. 그래도 김태경 선수면 뭘 할 것 같아. 그러게요. 네. 그러게요. 그렇죠. 저 역시도 저에게 물어보길래 충분히 할 수 있는 선수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예, 지금까지 예, 오지엘에서 펼쳐진 경기 4강에서 이영호 선수 이어서 그리고 정명우 선수 박상규 선수까지 이어지는 4강 탈락을 할 수도 있는 그 위기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도 이 대담함 1, 2, 3, 4, 5, 6, 7 파일런 저는 8... 예. 제가 제 이 입장이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사실 가슴 떨려서 네. 이렇게 하기에 현재 김태경 역대 최고의 포토스 네. 김태경 선수가 된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거를 박성균이 의심을 하신다는 네. 거죠. 예. 그만큼 승부사라는 거고 어쨌든 어쨌든 오늘 박성균 선수의 플레이에서 이기는데 혁혁한 공은 모두 다 정찰이었거든요. 듣지 마세요. 듣지 마세요. 네. 왜냐하면 지금 타이밍이 절대 정찰 안 해요. 지금 정찰은 무조건 전진 시리즈를 찾는 거예요. 왜냐면 태경이 형이면 왜 위에서 내려와? 예, 예. 태경이 왜 위에서 내려와? 그렇죠. 태경이 형이면 위에서 내려와? 뭔가를 할지도 모른다라는 왜 위에서 내려와? 아, 그렇죠. 자 맞습니다 박성균. 이것도 달아요. 지금 바로 나오고 싶습니다. 아니 왜냐면 프로페가 올 거면 아래쪽에서 올 건데 왜 글로 오냐고요. 그렇죠. 왜 나와 거기서 마주치냐 이거예요. 네. 김태경이라면 내가 알던 많이 붙어봤던 김태경이라면 네. 뭔가 할 것이다라는 걸 알았어요. 프로브까지 프로브 대 S12와 프로브의 대결
네, 자, 저희 지금까지는 언제나 SCB가 이겼습니다. 자, 진로 씨 나올 때까지 지금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자, 그런데 SCB가 꽤 많아요. 여섯 개. 어금 끌면서 계속 그 풀업으로 때리다 보면 SCB가 몇 개가 뒤로 빠질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진로 씨 하나가 나와야 하는데. 진로 씨 안 나오면은 완전히 실패하는 거예요. 진로 씨 나와야 돼요. 그런데 진로 그 전에 진로 전에 하나 더. 그래도 SCB 꽤 많이 진로 잡아냈습니다만 진로 씨 아직 안 나와요. 아직 한 기가. 예? 네. SCB임이 있어요. 아직 네. 좀 더 보죠. 아직 근데 몰라요. 이거 실수하지 않으면 프로도서 굉장히 유리하게 가는 말이에요. 그럼 아직 배럭 안 지어졌고요. 자, 프로부터 그냥 다시 돌아갔습니다. 김태경. 아... 침착하게 SCB로. 정말 이렇게 진러시 아직 끝난 거 아니잖아요. 자, 와... 아, SCB 그래도 배럭은 아... 지었어요. 배럭까지 완성. 근데 이 정도만 해도 전진 플레이를 한 김태우 선수는 효과를 보긴 본 거예요. 네. 근데 최악의 상황이 될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다행히도 진로 씨 나오면서. 아, 아 SCB. 박성균 선수의 얼굴 표정도 너무나 좋았고요. 자, 근데 빠져나옵니다. 네. 아니, 이러면서, 네. 이러면서 어쨌든 김태우 선수가 본진에서 태클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테라는 태크가 너무 느려요. 이건 정말 많이 불리한데. 네. 예, 그래도 마지막 세트 아 정찰했을 때 아니 게이트웨이를 정하기에는 SCB 숫자를 맞는데 프로브가 그렇게 빨리 뛰쳐나올 줄은 몰랐어요. 맞아요. 네. 박상규 선수의 얼굴 표정이 망했다 표정이었어요. 정말 그 순간적인 질럿이 나오느냐마냐의 그 1, 네. 2초 차이 정말 심장이 멎을 뻔했거든요. 게이트웨이가 터지면서 마치 질럿이 탄생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예, 0.001초 네. 맞아 맞아 진짜. 결국 그렇다면 김태경 선수가 게이트웨이 하나를 잃었고 예, 그 손해를 메꿀 수 있을 만큼의 그 이상의 지금 이득을 본 겁니다. 네. 자, 그러나 박성균도 아예 완전히 그냥 이대로 경기 끝 이건 아니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으로 초반이 시작된 건 맞습니다만 네. 그러나 다시 추스려야 돼요. 네, SCB가 한 자원 캐는 게 9에서 10이에요. 네. 네, 이러면 진짜 가난한 거고 일단 팩토리까지는 올리자. SCB가 없잖아요. 프로브가 많지 않습니까? 예. 프로브는 딱 봐도 약 한 예, 미네랄 캐는 게 거의 두 배 정도 되고 있는데 이게, 예, 이게 네. 어쨌든 자, 어쨌든 벙커를 지으면서 이거 버텨야지 드래곤 예, 한두 마리씩 견제하는 것도 지금 박성균 선수로 굉장히 신경 쓰입니다. 자, 인구수는 한 두 정도 지금 차이가 벌어져 있는 상황. 네, 많이 벌어졌죠. 예. 초반인데 말이에요. 네, 질 한 기가 탄생을 하면서 기가 막히게 피해를 좀 많이 줬었거든요. 자, 그래도 머리 네 기로 아, 뭐 하나만 딱 잡고 그리고 또 질러 빠져나갑니다. 이제 로보틱스? 이제 드래곤까지 오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 그러네요. 멀티를 해도 되지만 그냥 전진 팀으로 끝내도 돼요. 그렇죠. 길게 가서 테란이 살아날 기회를 주지 않겠다. 김태훈 선수. 네, 지금 막기 위한 병력을 테란이 찍고 있잖아요. 네. 그것은 정면을 막기 위한 병력을 찍죠, 보통. 그럴 때 뒤로 들어가서 로보틱스도 괜찮은데 그냥 뭐 예비용 정도로 현재까지 뭐 지어진 걸로 보이고 김태경 선수 이 엄청난 배짱. 그러네요. 오지의 무대에서는 언제나 테란만 만나면 사각에서 만나면 아무것도 못하고 줬어요. 맞습니다. 아니, 자, 그런데 네. 지금은 좀 달라요. 초반을 자, 완전히 프로토스가 유리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도 머리 컨트롤 네? 머리 숫자 부족하죠. 다섯 개. 그래도 계속 버티면서 한 번의 기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쉴드까지 벗겨냈고요. 아 근데 아, 자, 근데 달려들면서 계속해서 네, 문제는 예, 잡고 있어요. 하지만 자, 하지만 머리 숫자도 같이 줄이고 예, 있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네. 정말 미친 듯 컨트롤러 잘 맞고 있긴 합니다만 문제는 김태경이 올인이 아니라 멀티를 했기 때문에 예. 계속 유리하게 끌고 가고 있어요. 자, 드래곤 한 개 더 오면서 주도권은 여전히 김태경의 손에 있습니다. 네. 상당히 좋죠. 자원체에 풀리면서 계속 병력을 짜내게 만들어주고 있는 김태경 선수. 네. 예, 그동안에 모든 묵혀져 있던 예, 그 한을 지금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테란에 대한 그리고 오지의 스타리그에 대한 와우! 예. 지금은 자, 이거 박성균 네. 좋았어요. 어쨌든 이렇게 야금야금 따라가야 돼요. 야금야금 아직 경기 끝난 거 아니거든요, 박성균 선수. 자, 그러나 조기라면 아이고
자, 이거 조심해야 돼요. 한번 무리하다가 네? 김태우 선수가 오버하다 보면 또 박상 선수의 기회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야, 서로 컨트롤 대결. 서로 지금 피지컬 대결이거든요. 자, 드래곤 하나 살려주세요. 원래 이 드라군대 이런 싸움이 꿀잼이죠. 네, 사실. 정말. 네. 결과 아닐 수도 있지만 상황이 상황이 지금 박성균 선수에게는 너무 절실하거든요. 이거 하나로 결승 가느냐 못 가느냐. 자, 김태균 선수는 자 한마당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뭐 로보틱스 올려가지고 무난하게 가느냐 트리플을 가느냐 사실 선택적으로 포기는 없습니다. 김태균 선수. 네. 지금은 워낙 중요한 경기잖아요. 네. 그래서 옥점으로 보고 우리 초반에 질러 나오는 터지면서 나왔어요. 네네네. 터지면서. 네네네. 와. 네, 게이트웨이가 질럿을 낳았네요. 네. 진짜. 아, 진짜. 예. 그건 정말 짱. 예, 진짜. 게이트웨이가 질럿을 낳았네요, 예. 진짜. 아, 예. 정말 그럴 정도로 기가 막힌 타이밍에 질럿이 나와줬거든요. 야. 이건 진짜 앞으로도 회자될 만한 명장면이었고요. 아, 게이트웨이의 산고가 저희에게 다 느껴졌어요. 와, 멋진 장면이었습니다. 예. 자, 결과적으로는 그 질럿 하나가 초반에 이런 상황을 또 만들어냈고요. 자, 그렇지만 박성균도 다시 또 침착하게 앞마당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서 보통 이렇게 가면 하나를 배제해야 돼요. 네, 괜히 어떤 그 경기가 이렇게 약간 기울어진 상황에서 박성균 선수가 모든 걸 생각하면서 돈을 쓸 수가 없거든요. 지금은 그냥 업에 치중하면서 모험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박성균 선수. 55대 33, 아 56, 7, 아 계속해서 네. 프로토스는 발전해 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 차이가 앞으로 조금 더 벌어져요. 네.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앞마당과 본진의 프로브가 꽉 차 있다 보니까 이번 경기는 드디어 아비타를 가는 그림으로 가고 있는데 아두. 지금 타이밍에 있어서 제이멀트 준비해도 안전해지거든요. 왜냐하면 옥저버가 나오고 자원과 게이트웨이가 늘어났습니다. 이제 7시 멀티하면서 이제 김태균 선수가 그동안 오지엔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것을 보여줄 기회를 만들면 되는 거고 그냥 안전하게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굳이 큰 무리수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김태균 선수. 네. 반대로 박성균 선수 입장에서는 사실 초반에 아 망했다. 예. 아 내가 결승 못 가겠다라는 네. 생각이 스쳐 지나가긴 했겠습니다만 자 그렇지만 아직은 그 희망의 끈을 부여잡고 그럼요. 있어야 돼요. 네. 좀 뭐 엔지니어 베이라든가 이런 그 쓸데없는 돈을 안 쓰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열악한 상황에서 박성균 선수는 최선을 다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 이건 아비터죠. 그렇죠. 네, 이건 누가 봐도 네, 본인이 가장 잘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지상군의 힘으로 찍어두는 생각 반면에 박성균 선수는 할 수 있는 건 들어오는 힘을 받아치는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즉 본인이 가서 뭘 할 수 있는 방법은 네, 없습니다. 네. 그래도 확실히 어떤 셔틀 플레이에 대해서 지금 박성균 선수는 염두를 해두고 있고 원래는 이런 그 의도를 알게 된다면 사실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냥 짜내가지고 뭔가 타이밍 앞에 노리든 그게 아니면 과감하게 트리플을 들어가든가. 근데 약간 어정쩡하면은 김태균 선수에게 기회입니다. 계속. 네. 자 추가 확장까지 가져가고 있고 그쪽으로 벌쳐 네. 뭐 난입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것도 다 끌어줬습니다. 이거는 거의 8대2로 불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박성균 선수 그래도 잘하는 것은 막 수비에 돈을 쓰고 있지 않아요. 병력 위주로 찍으면서 한번 기회를 잡으려는 거고. 네. 오. 들어갔죠. 아 안 들어왔나요? 왜 안 네.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네요. 아니 왜 이렇게? 아 정말 아슬아슬하게. 야. 오. 마인까지도 네. 김태경 선수를 도와주고 있네요. 네, 이 병력 가지고 트리플 가고요. 네. 그러면서 그냥 지키기 정도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본인이 화난다고 나가봤자 네.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없죠. 자, 박성균 선수에게는 선택권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털에 찢지 않고 병력이 정말 요만큼 있어요. 한 줌에 쥘 수 있을 네. 만큼 있는데 커맨드를 짓는 것 자체가 굉장히 도박쓰고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현재 투팩 상태를 유지를 하면서 저 트리플 멀티를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 아, 이게 문제예요. 거기다가 현재 김태현 선수가 아비스 테크도 박성균 선수에 비해서 엄청 빠른데다가 니콜의 변수 선택의 가짓수가 너무 무한합니다. 야, 김태경. 추가 확장은 김태균 선수가 하나 계속해서 빨리 그러니까 박성균 선수가 열심히 네. 쫓아는 가는데 김태균 선수의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그걸 쫓아가는 데 있어서 허덕허덕대고 있는 상황이긴 맞습니다. 네, 이제 김태균 선수 입장에서는 뭐 42.15km 뭐 마라톤 뛸 때 거의 다 왔어 그 앞까지 네. 차라리 거의 뭐 바닥나기 직전이지만 본인만 15분만 잘하면 이기는 그런 게임 상황까지 만든 건데 여기서 이러한 것 하나하나가 예, 예. 계속 쌓여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박성균 선수에게는 많은 득점할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네, 지금 뭐 버티고 모으고 들어올 때 마인의 네. 상대방이 소위 꼬라박고 예. 명령이 나와야 돼요. 예, 근데 문제는 이게 박성균 선수가 생각했던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정면으로의 돌파도 부담이고, 예, 니콜도 부담이고. 그러니까 김태현 선수가 지금 사실은
리코를 써먹을 수 있는 어떤 판을 너무 잘 만들고 있거든요. 지금 게이트웨이 10개 아닌가요? 예, 한 그 정도 만들어진 것 같아요. 예, 10게이트. 네, 맞습니다. 10개, 11게이트. 아, 11게이트. 팩토리 자체를 지금 압도하는 게이트입니다. 예. 자, 테란 박사 선수도 엄청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좀 못하는 테란이었으면요. 엠베지가 막 털에 막 쪘어요. 그러면 이미 게임 끝난 게 더 끝나는 상황으로, 아예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건데, 아주 그냥 신라 같은 희망을 이렇게 움켜쥐면서 겨우겨우 버티는 거예요. 네. 다리 힘도 풀렸는데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리콜을 또 생각하게 되면 이 털을 또 안 지울 수가 없어서 어쨌든 저 두 번 짝짱 기지에 자원이 좀 돌아야 되는데, 네, 그래도 그 전까지는 리콜에 대한 부담감보다는 병력을 찍어야 돼요. 자, 127대 76. 네. 인구수는 계속 벌어지고요. 아, 예. 진짜 질럿들.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예, 초반에 그 질럿 나오는 순간 이렇게 될 거였어요. 맞아요. 질럿 한기로, 네, 이렇게 만든 거예요 지금. 네. 질럿 한기가 이렇게 많은 부대를 양산시켰습니다. 맞습니다. 그분 나중에 정말 훈장적이, 훈장. 네, 네. 훈장 정도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더 잘해줘야 될 것 같아요. 김태경의 결승 진출에 등불을 밝히는, 네, 질럿이 될 수 있을지. 와. 아직까지 그림은 그렇습니다. 예, 이 열악한 상황에서 지금 세 방향을 막아낼 수 있느냐. 네. 이 열악한 병력으로 정면, 두 번째 멀티, 본진, 이 모든을 다 파. 네. 이거는 정말 기적적인 상황이에요. 진짜 기적이에요. 이걸 다 막아내면 기적이에요. 아비토 숨겨놨다가 본진 리콜 한번 하고 남은 병력으로 멀티 밀어버려도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만큼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기다려서, 네, 마인 대박 외에는 자, 딱히 다른 답은 없어요. 자, 박성균 마인 대박. 네, 박성균 어떻게 대응할, 네, 건지. 자, 자, 김태균의 병력도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 기적이 나와야 됩니다. 기적이 자, 나와야 돼요. 자, 들어갑니다. 자, 아비토 마인 많지 않아요. 병력이, 마인 많지 않습니다. 마인이 분산돼 있어요. 질럿이 엄청 와요지. 자, 아비토 질럿이 엄청합니다. 질럿이 만 줘도 되거든요. 네, 질럿이 근데 아니 지금 아니, 정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세 방향을 걱정해야 될 박성현 선수인데 김태현 선수는 찌푸래요. 네. 그냥 정면으로 가지. 김태경 연호가 나오는 가운데, 네, 드디어 김태경의 결승의 진출. 김태경 진출이가 단기가 만들어낸 결승. 네. 김태경 선수가 가장 뛰어난 프로토스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저그전에 너무 특화되어 있는 느낌을, 네, 많이 줬어. 하지만 0.01초의 승부였습니다. 네, 그걸 뛰어넘고 이제는 이 오젠 무대에서 드디어 처음으로 몇 년 만입니까? 이 10년, 네, 프로게이머 역사세에 있어서 드디어 결승에 갔습니다. 데뷔 10년 만에, 그렇게 진짜 말씀하신 대로 데뷔 10년 만에 처음으로 갑니다. 처음으로 진짜. 아, 그토록 원하고 바랬던 오젠 스타리그의 결승 무대, 드디어 김태경이 받는 순간이 오네요. 그것도 다른 모든 프로토스의 유닛들 다 빼고 질럿 한기로 이런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 질럿 한기를 만들기 위한 센스 프로브까지 마지막 경기 최고의 멋진 장면을 만들어주면서 OGN에서 처음으로 드디어 케이드가, 네, 본인의 꿈을 이뤄냅니다. 무엇보다도요, 무엇보다도 3대2까지 오는, 그러니까 마지막 5세트까지 오는 경기에서 이런 전진 게이트를 선택했다는 거는, 네, 정말 이 선수가 얼마나 결승에 가고 싶은 욕구와 그 욕망과 그동안에 쌓여있었던 이 선택은요, 아무나 못합니다. 정말 김태경만이 할 수 있어서. 박성균 선수도 오늘, 네, 마지막 세트에서 딱 촉이 왔거든요. 아, 전진 시리즈 할 거다. 그리고 그걸 알았기 때문에 청찰도 갔던 거고 받고 SCV도 동반했던 건데, 아, 거기에서 질럿이 나오면서 모든, 네, 게, 네, 물거품이 되고 말았어요. 네, 모든 것이 결과론적입니다. 아, SCV 딱 한 개만 나왔으면 이런 이가정을 할 수 있지만 또 프로브가 나오지 않았으면, 그렇죠, 또 프로브가 또 몇 개 더 있었으면,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김태경 선수가 들키자마자 나갔던 그 프로브 타이밍은 너무나도 훌륭하고 아름답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감격이에 전혀 모습이에요. 아, 네, 내가 봐도 나는 멋있다. 예. 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번 경기 기가 막혔습니다. 네, 김태경 선수 결승 갑시다 라고 하셨는데, 김태경 선수의 팬이시라면 이제 결승 갔으니까 우승합시다. 예, 이걸로, 예, 바꿔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김태경, 박성균의 오전 3전승 마지막 세트까지 가는 풀 세트 접전. 지금 질럿. 이거. 질럿 한기 나올 때와 게이트의 체력 보세요. 네. 여러분, 게이트의 체력과 질럿 한기. 이거 돌려가면서. 자. 질 수 없이. 여기서. 와. 진짜 터지면서 나왔어요. 예, 예, 예. 네. 아니, 게이트웨이가, 네, 질럿을 낳았다는 표현이. 네. 정말 저는. 아, 정말. 그 질럿 하나가 이렇게 격차를 버리고 그것이, 네, 끝까지 승리로 만들어졌어요. 한 장이 너무 뜨거웠습니다. 네.
와, 이거 질러 한 개가 게임을 아예 터뜨려버리고 끝냈거든요. 그렇죠. 네, 아. 저 박성민 선수 입장에서는 얼마나 심장 뛰면서 개그를 때렸을까. 네, 박성민 선수의 입장에서도 감정이입이 되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한 0.5초만 빨랐어도 이런 상황이 나오진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박성민 선수 입장에서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위기 상황에서 마지막 세트에 전제 시리즈를 감행한 김태경 선수의 배짱, 이게 결국은 결승 진출자를 만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설을 만드는 거예요. 괜히 예전에 임유한 선수의 3연봉이 그런 게 괜히 나온 게 아니거든요. 정말 이런 승부수다적인 기질이 이제는 드디어 김태경 선수를 이 오지엠 무대에서 결승에서 볼 수 있는 날이 왔네요. 제가 중계를 하면서 김태경 선수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 참. 자, 왜 이렇게 많은 팬 여러분들이 한쪽만을 바라보고 계시냐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결승에 진출한 김태경 선수입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자, 김태경 선수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아, 꿈만 같아요 진짜. 다른 것보다 네. 다른 것보다 네, 진짜 네. 마지막 경기 이게 스코어가 지금 마지막 세트였는데 예. 이 상황에서 전진 게이트를 지금 바로 즉석에서 준비한 건가요? 아니면은 원래 준비했던 건가요? 원래 준비했던 건 아니고요. 예. 첫 경기 때 성균이가 먼저 가스를 먼저 짓길래 이번엔 전진 게이트 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거기까지 서치를 할 줄 몰랐어요. 근데 질러 그 정말 네, 게이트 때릴 때 수비가 네. 그 순간 네. 나올 줄 알았어요? 아, 저는 솔직히 저는 막을 줄 알았는데 어느새 보니까 피가 다 깎여 있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되게 떨렸어요. 네. 그게 느껴져요 지금도. 그러게요. 김태경 선수 이렇게 긴장하고 이 정도까지 행복감을 느끼는 선수가 보통 아닌데 처음이에요. 네, OGN에서는 그동안 10년 동안 프로게이머 해오면서 네, 개인리그, OGN 개인리그에서 스타리그에서는 그냥 적당히 잘하는 정도의 이런 프로토스의 느낌 정도였습니다. 왜냐면 프로리그에서 날아다녔지만 네. 왜 OGN 스타리그에서 결승에 못 갔었잖아요 김태경 선수. 네.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뭔가 여기는 좀 긴장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좀 부담감이 사라졌고 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잘 되는 것 같고요. 네. 제가 진짜 꿈만 그리던 꿈꾸던 그런 결승 무대에 올라가가지고 너무 기분 좋습니다. 네, 이번 시즌에 네. 아직도 흥분이 차 가시지 않은 김태경 선수의 목소리 저희가 느껴지는데요. 이번 시즌에 아예 처음부터 인터뷰를 하실 때 이번 시즌 우승하겠습니다 이런 각오로 스마일드 스타리그 시즌2에 임하셨잖아요. 매 순간순간 정말 막상 딱 결승에 오르고 나니까 아 진짜 이번 시즌에는 내가 우승하나 이런 느낌이 막 듭니까? 어떠십니까? 뭔가 그냥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16강 할 때는 좀 되게 멀게 느껴지잖아요 결승이. 네. 근데 이렇게 결승까지 올라온 거 보니까 정말 저는 좀 운이 좀 따르는 사람이구나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8강에서 박성민 선수와 붙고 싶다. 네. 그래서 그 소원대로 지금 붙어서 이겼잖아요. 4강에서 결승 상대 조일장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까? 유영태 선수가 올라왔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뭐 아무나 올라와도 상관없는데 재미를 따지자면 일장이가 올라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게 그냥 재미 뭐 이런 거를 생각할 게 아니라 16강에서 김태경 선수 이미 조일장 선수에게 사실 우리 한번 패했었잖아요. 이게 좋은 분위기에 초치는 것 같아서 제가 참 죄송하긴 합니다만 그런데도 조일장 선수가 올라와도 괜찮겠습니까? 한번 또 살펴보니까 좀 쉽지 않겠다는 거죠. 네, 결승전은 다르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래 뭐 16강에서는 저도 네. 뭐 한번 질 수 어차피 8강 올라간 거니까 그러다 결승은 네. 다르다. 그렇죠. 야, 김태경 선수 뭐 언제나 이 스타리그 사람들이 많이 지금 현장을 찾아주시고 계신데요. 저는 역대 제가 뭐 스타크래프트와 함께 저도 살아온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 정도 큰 환호성도 오랜만에 들어본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나 많은 분들이 김태경을 외치고 더 이상 관객분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서 돌아가신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오늘 벌어졌는데 지금 이 상황 이제 나이도 좀 이제 김태경 선수가 먹어가면서 이런 장면을 다시 볼 줄 알았습니까? 정말 진짜 꿈 같아요 진짜로.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줄 정말 몰랐고요. 제가 뭐 팬분들한테 보답할 게 없어요. 뭐 제가 돈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제가 만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게임으로 보여드리는 게 가장 최선인 것 같고요. 이번에 올라간 결승 정말 팬분들한테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 뭐 박수가. 네.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는데 김태경 선수 스벤 오스타리그 시즌2 참여하게 잘했습니까? 마지막 꿈이라고 생각하기에 출전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결승까지 올라갔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아직 이른 것 같고요. 네. 우승을 해야 행복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만약에 예, 상대가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 우승을 차지하면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승 차지하고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때 다시. 네. 아니 저는 사실은 오늘 인터뷰가 조금 길어지긴 합니다만 그거 쪽 정말 꼭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오늘 왜 3연속 그렇게 캐리어 작전을 네 이거 쓰셨는지 나 저 아까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분위기가 자꾸 이렇게 막 지나가서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제가 캐리어는 좀 안 좋은 이미지가 있잖아요 팬분들한테. 근데 제가 개인 방송에서는 좀 캐리어를 잘 쓰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잘 됐나 모르겠고요. 네, 매력적이었어요 오늘. 자 우리 현장에 오신 분들이 진짜 멀리서도 와주시고 막 그랬거든요. 오늘 제대로 김태경 선수를 응원하시려면 신나게 마지막 우리 김태경 세 번만 한번 외쳐볼까요? 자 하나 둘 셋! 김태경!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승리 거두고 결승에 진출한 김태경 선수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네 무엇보다도 이렇게 멋진 승부를 펼쳐준 네. 상대 박성균 선수에게도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박성균 선수도 너무나 잘했습니다. 네. 진짜 그 1초도 되지 않은 그 찰나 그 승부란 원래 그럴 때 다른 거죠. 맞아요. 네, 박성균 선수도 너무나 잘해줬고 승패. 와. 스타크래프트 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코어죠. 네, 맞아요. 이번 스페셜 스타리그 시즌 2에서는 선수의 어떤 구성도 정말 화려했지만 경기들도 정말 내용도. 꿀잼입니다. 맞아요. 꿀잼. 네. 어떻게 세트도 기왕이면 멀리서 오신 분들이 3대 빵 뭐 이런 거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자 최고로 멋진 승부 끝에 결국 그러나 승부는 날자 김태경 선수가 먼저 결승에 올라갔고요. 자 이제 또 하나의 상대 김태경 선수와 결승 무대에 선배들 네. 선수 조일장 윤영태가 대결합니다. 예, 두 선수 모두 역시나 이런 오진 무대에서 그 마지막 정점을 찍지 못했어요. 네. 자 그래서 두 선수 모두 다 준비가 굉장히 열심히 돼 있을 것 같고 조일장 선수가 프로토스를 만나는데 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쉽게 들지 않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또 윤영태 선수 하면 원래 저기 상대로 잘하고 한번 이런 아칸이나 질러라칸 모아서 한방 이런 몰아치님이 굉장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네. 윤영태 선수가 또 어떤 식으로 준비해서 이 현장을 뜨겁게 달궈줄지 다음 경기 역시 너무나도 기대가 되네요. 아 진짜 현장에 오늘 많은 팬 여러분들과 함께하다 보니까 저는 사실 마지막 다섯 번째 세트 전해드릴 때는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계하는 저는 정말 가슴이 쿵쿵쿵쿵 막 팔에 소름 돋을 정도로 그럴 정도의 임팩트가 이번 경기에서 있었습니다. 다음 4강 때도 또 역시 이런 대결이 준비가 되겠지요. 그럼요. 아 오늘 오셨던 분들 또 오셔가지고. 네. 참 이 자리를 이렇게 좀 넓었습니다. 예, 예, 예.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이 열기를 계속 이어나가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은 네네 결승에 예 결승에 함께해주시면 예,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스벤 오스타리그 시즌 2 결승에 진출한 선수 김태경 선수로 결정이 됐고요. 아, 박상근 선수는 비록 여기서 멈췄습니다만 다음 시즌에 더 강력한 모습으로 돌아올 거라 믿습니다. 다음 주 예 말씀드린 것처럼 조일장 그리고 윤영태 선수의 4강 대결 역시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면 믿으면서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face again.